자, 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그 배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행우선, 여우선 배열,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 배열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리고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이제 배열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행우선, 열우선, 배열 채우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죠. 2차원 배열이 있대요. 오행, 오열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A라고 하는 배열인데, 오행, 오열이에요. 그죠? 여기에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된 값을 저장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어떤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규칙을 찾아서 그 순서도 상에 나오는 그 블랭크에 이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그렇죠. 이쪽 열 방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죠. 열 방향으로. 그렇죠. 열 방향으로 이렇게 채워주겠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이 지금 열이 고정된 상태에서요. 열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값이 변하죠. 무슨 말이냐면 열이 한번 움직일 때, 그죠? 행은 뭐예요? 다섯 번 움직이죠. 그 다음에 열이 움직일 때 행이 또 다섯 번 움직이고요. 그래서 값은 뭡니까? 값은 1부터, 그죠? 한 개씩 증가시키면서 25까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열을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행을 R. 그 다음에 열을 C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을 넣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뭐예요? 1부터 이제 25까지 채워지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면서요. 자, 그렇게 될 텐데, 요 규칙을 보니까, 그죠? 1열일 때, 5번의 행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즉, 열 우선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순서들을 한번 보자고요. 순서들을 보면, 자, 지금, 오행, 오열, 배열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A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배열이 있어요. 배열이 있고, 자, R을 이제 행이라고 했습니다. 로. 그죠? 로죠, 로. 행. 그 다음에 C가 뭐예요? 열이죠? 그죠? 열. 칼럼이에요. 그죠? 자, 해서 약자를 따서 행, 열.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열에다가 값을 채우겠죠? V라고 하는 값을 지금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채우기 위해서 뭡니까? 초기화를 시키죠? 초기화를 시키고, 하나씩 뭐예요?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반복을 하는데 지금 몇번 반복해요? 몇 번? 자, R이 1부터 5보다 클 때까지. 그죠? 클 때까지니까 다섯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 FE가 0이에요. 그죠? 자, 1. 그죠? 그 다음에 돌면 2, 3, 4, 5. 값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값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요 문장을 보세요. C는 C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뭐예요? 열을 이제 한개더 증가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증가시켜서 열의 개수가 5보다 크냐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돌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요. 지금 크게 도는 건 뭐예요? 크게 도는 거. 크게 도는 것은 C죠. 그죠? 그 다음에요. 작게 도는 건 뭐예요? 작게 도는 거. 작게 도는 건 R이죠. R. 맞습니까? 즉, 열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열이 한번 움직일 때 행이 몇번 움직이는 거예요? 행이 다섯 번 움직이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배열에다가 값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서 이제 넣어주는 그러한 순서도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 여러 곳에 이렇게 이제 블랭크가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초기화하는 곳에 블랭크가 뭐 올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이렇게 블랭크가 올 가능성이 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배열에다가 값을 채울 때는 뭡니까? 어떤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이제 숫자가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 2, 3, 4, 5. 그죠? 그 다음,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해서 크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조금 전 문제처럼 어떤 규칙을 찾아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규칙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배열의 행과 열 있잖아요. 행과 열.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쭉 표시를 쭉 해요. 쭉 이렇게 해요. 쭉 표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2행 2열. 맞습니까? 2행 2열부터 해서 2행 5열까지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3행 3열. 에서 3행 5열까지 값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4행 4열, 그 다음 4행 5열, 그 다음 5행 5열까지 값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표시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규칙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 봐보세요. 자, 맨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행 순서로 값이 들어가죠. 행 순서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행이 고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 예에서는 뭐였어요? 열이 고정되었었죠. 그러니까 행이 고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행일 때 열이 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돌면서 값을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고요. 맨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그죠? 행이 1로 고정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C는 뭐예요? C는 1, 2, 3, 4, 5. 1부터 5까지 증가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을 보세요. 두 번째 행. 자, R이 2일 때. 응? R이 2일 때. 열은 뭐예요? 열은 2, 3, 4, 5로 지금 채워지고 있죠. 값이. 그 다음에 행이 3일 때는 뭐예요? 3, 4, 5로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 4일 때. 4일 때는 4부터 5까지, 4, 5, 5일 때 5, 이렇게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야, 요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규칙을 한번 꺼집어낼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R이, R은 1부터 5까지 이렇게 변해요. 그죠? 1, 2, 3, 4, 5.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반복 구조문에서 R이 1부터 5까지 변해요. 그럼 그 사이에서 얘들이 빨리 돌겠죠? 도는데 첫 번째 보니까 1부터 5까지 변해요. 그 다음은 2부터 5까지. 그 다음은 3부터 5까지. 아하,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얘와 똑같죠? 똑같죠? 아하, 그러면 이 열은 R부터 5까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죠?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자, R이 2예요. C를 보니까 R에서 5까지. 맞네. 2에서 5까지. 그 다음은요? 3이요. 그럼 R에서 5까지. 아, 3에서 5까지. 아하, 그러면 행이 1부터, 그죠? 5까지 변할 동안 그죠? 즉,
순서도 요거를 그리면 그려봅시다. 자, 행이 뭐예요? 1부터 5까지 빙글빙글 돌 동안 열은 뭐예요? 열은. 열은 뭡니까? 그렇죠? R에서 5까지 도네요. 그죠? 그죠? 이런 기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을 만약 이런 것이 시험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난 다음에 금방 이와 같은 규칙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 우선이고요. 자, R은 1부터 5까지 그죠? 변하고 C는 R부터 5까지 변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본 것이죠. 얘가 R하고 똑같으니까 아, C는 R에서 5까지 변하는구나.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배열이 이제 5행 5열입니다. 그죠? 5행 5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가 채워지는 값이네. 그죠? V가 채워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한 개씩 증가를 하면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죠? 돌면서 1, 2, 3, 4, 5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그렇게 될 때요. 자, 크게 보죠. 크게 보면 밖에서 도는 건 뭐예요? 밖에서 도는 거는 얘죠. 그죠? 행이죠, 행. 그죠? 그다음에 안에서 도는 건 뭐예요? 안에서 도는 거는 열이에요, 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행 고정 상태예요. 자, 그런데 행은 어떻게 돼요? 행은 1부터 그죠? 1부터 어디까지예요? 그죠? 5까지 변하죠. 열은요? 열은. 그렇죠. R부터, 그죠? R부터 어디까지? 5까지 변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앞에 한 페이지 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행은 1부터 5까지. 맞죠? 열은 뭐예요? R부터 5까지잖아요. 그죠? R부터 5까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R을 C에다 넣은 거죠. 넣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C가 R부터 어디까지? 5까지 돈다, 이 말이에요. 5까지 돌면서 이 V라고 하는 1, 2, 3, 4부터 15까지 그 값을 채우게 되는 거죠.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블랭크가 올 수 있죠. 블랭크가. 이렇게 블랭크가 오면 여기는 요 안쪽에서 도는 건데, 아, 그러면 이 열이 R번째에서 5번까지 도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런 문장을 써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1, 4, 9, 16, 25, 36 이런 식으로 만약에 채워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 풀었던 것과 똑같아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 값들이 뭐예요? 앞에서 했던 값의 두 배죠.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런 식이죠. 그러면 앞에 순서도에서 뭐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들어가는 값이 V였잖아요. 그죠? V였는데 요거의 제곱 곱하기 V 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런 것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좀 봐보세요. 앞에서도 순서대로 뭡니까? 1, 2, 3, 4, 5, 6, 7, 8, 9죠? 그 다음 계속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0, 11, 12, 13, 14, 15였었어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채워졌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이것처럼
16 빼기 V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처음 값이 우리가 값을 넣었을 때는 앞에서 뭐 했었어요? 배열 A에 행과 열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V 값을 1부터 증가하면서 넣었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넣는 값을 16 빼기 V다. 그러면 맨 처음에 V가 1이었으니까 15 맞고, 그 다음에 16 빼기 2 하니까 14 맞고, 그죠? 16 빼기 3 하니까 13 맞고, 끝에 가서는 뭐예요? 16 빼기 15 하니까 1 맞고, 아하, 요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구나.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자꾸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익히시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 1, 빼기 V,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했던 것은 1, 2, 3, 4, 5였죠. 그죠? 근데 2 대신에 마이너스 1이 오고 싶다고. 그러면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무슨 말이에요? 자, 앞에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V에다가 V 플러스 1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V에다가 V 플러스 1, 1씩 증가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V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V를 하자.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이야기예요. 참 재미나죠? 그죠? 재밌죠? 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제 배열 채우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이게? 모양이 모래시계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모래시계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규칙을 찾아야 되죠. 규칙. 자, 봅시다. 1, 2, 3, 4, 5. 자, 우선 행우선으로 값이 들어갔다, 그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그러면 총 17번을 반복하면서 값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잘 보니까, 맨첫 번째는, 그죠? 5개. 그 다음 할 때는 3개. 그 다음은 1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5개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아봅시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배열에, 그죠? 행과 열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었을 때, 자, 1행, 자, R이 1이었을 때, C는 어떻게 됩니까? R이 행이 1행이었을 때, 그죠? 그럼 열은 어떻게 돼요? 1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1, 2, 3, 4, 5잖아요. 그죠? 그러면 C는 1부터 5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자, 2였을 때, 어떻게 돼요? 2였을 때. 2였을 때는 2부터 4까지 변하네, 그죠? 3이었을 때, 3부터 3까지, 맞죠? 4였을 때, 2부터 4까지, 5였을 때, 1부터 5까지 변해요, 지금,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규칙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잘 보자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규칙을 찾을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크게 얘가 행이니까 이 행이 그죠? 밖에서 1부터 5까지 그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안에서 열이 어떻게 변할 겁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자, 잘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1이고 1부터 5까지, 2고 2부터 4까지, 3인데 3부터 3까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R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이 순서도 상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얘를 반으로 이렇게 가른 거예요. 반으로 갈라서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위쪽, 아래쪽. 그래서 이게 5개니까 3개,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2개, 3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3개, 2개. 아, 2개, 3개입니까? 여하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중간 행을 m이라고 할 때, 1행부터 m행까지의 경우 c의 범위는 r에서 6-r로 변하고요. 그다음 m 플러스 1행부터 5행까지는 자, 6-r에서 -r까지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이제 얻은 거예요. 자,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자고요. 자, c의 범위는 우선 이거 대신에 r 적을 수 있죠. 그죠? r부터 이걸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6-r로 생각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2일 때2 맞죠? 2부터 6-2니까 4 맞죠? 맞고요. 그다음 3일 때 3부터 뭐예요? 6-3이니까 3이죠? 맞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3개, 그다음 2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그 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는 자, 4일 때 4는 그죠? 6-r. 자, 지워볼게요. 6-r부터 r까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4일 때 6-에서 r. r은 맞고요. 6 빼기 4니까 2 맞죠? 그죠? 그 다음 5일 때 5. 6-5니까 1 맞죠? 아, 이런 규칙을 찾아볼 수 있구나. 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규칙을 끄집어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자꾸 이렇게 풀다 보면 그죠? 이제 요령이 조금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중간행을 m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런 규칙 하나, 그다음에 그 m 플러스 1에서 5n까지 또 이런 규칙을 하나를 그죠? 넣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순서대로 보자고요.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대략 이 부분이 이제 위쪽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래쪽 부분이다. 이겠다. 그죠? 그렇겠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자, 요렇게 생긴 모래시계였어요. 그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얘고, 이 부분이 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를 정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했어요? 가운데를 3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맞습니까? 가운데를 3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행은 뭐예요? 행은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변하는 거고요. 그죠? 그 밑에는 뭐예요? 4부터 5까지 1씩 증가하죠. 자, 그렇게 될때 뭡니까? 열은 뭐예요? 열은 R에서 6-R까지 변하고요. 밑에는 뭐예요? 6-R에서 R까지 변하죠. 자, 앞에 봅시다. 맞습니까? R에서 6-R까지, 6-R에서 R까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맞죠. 맞으면서 그 배열에다가 값을 채우죠. 채워서 증가시키고. 빙글빙글 도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밑에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빙글빙글 돌면서 값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또는 여기에 어느 일부분,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우리가 문제 푼 것처럼 규칙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렵습니까? 자, 이런 그 배열 채우기와 관련한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와요. 자, 이번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